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네, 제가 좀 식사 좀 할 겸. 근데 제가 식사할 때 뭔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 꼭 비교 리뷰를 하잖아요. 요즘 비교 리뷰가 트렌드가 돼가죠. 근데 이 제가 예전에 투움바 파스타는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감자크림 파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이거를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기로 하겠어요. 이거 투움바 파스타는 여기 요 건더기 보니까 이게 약간 고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칼칼한 느낌이 날 좀 이제 약간 얼큰한 느낌이 날 것 같고 그 약간 매운 향이 날 거예요. 그리고 감자 크림 파스타는 부드러운 우리가 아는 그런 크림 파스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제가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뚜껑은 열어놨어요. 뭐 제작 시간 좀 아끼려고. 네, 이해 좀 해주시고요. 네, 면 두께는 뭐 똑같고요. 여기 투움바 파스타에는 고기가 들어가 있고 여기 감자크림 파스타에는 햄이 들어가 있죠. 감자 파우더, 화이트 크림 파우더 빼고 그리고 크림치즈 파우더, 투움바 파우더 이거 다 뺄게요. 어차피 여기는 끓인 물만 넣고 이렇게 면만 삶으면 돼요. 그럼 면 삶고 그 뭐냐 전자레인지에 그 데워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음료는 사실 제가 이거 메뉴는 고민하는데 음료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의외로요 이게 편의점에 있는 음료 중에요 약간 요즘 그 논란이 될 만한 그 기업의 음료들 많잖아요. 사실 한국법인 맞잖아. 한국법인 맞는데 그냥 논란 될 것 같아서 그냥 코카콜라에서 나온 그 스프라이트로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제 스프를 올려봤고 이게 그 투움바 스프, 투움바 파우더, 크림앤치즈 그리고 이게 감자 파우더 그리고 이게 화이트 크림이에요. 비벼볼게요. 네, 이제 다 섞었으니까 이게 투움바가 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자 크림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어요. 뭐 여기에는 햄이 있죠. 햄이 있고 감자가 스프로 들어갔는지는 이거는 감자가 아니고 면이죠. 한번 집어보도록 할게요. 으이씨, 왜 안 집혀? 각도가 안 좋은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맛 자체는 짭짤한데요. 맛 자체는 짭짤하고 조금 밑에 여기 감자 파우더 많이 섞인 데 위주로 한번 더 먹어볼게요. 감자 맛 자체는 담백해요. 근데 솔직히 딱 그 감자 갈아 넣은 딱 그 맛 같아. 감자 갈아 넣은 딱 그 맛이 나는 것 같고요. 솔직히 화이트 크림 맛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감각이 좀 애매해요. 그러면 입을 한번 헹굴게요. 자, 여기 툼바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버섯인가? 이거 고기죠? 에이씨, 이거 굳었어. 이게 국물을 좀 자작하게 하고 싶으시면요 여기 표시선보다 국물을 좀 더 많이 부어주세요. 이게 면이 굵어서 국물을 엄청 잡아먹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근데 연출조리에는 고추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실제 고추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냥 투움바 향인 건가? 한 번 더. 이게 투움바가 향이 좀 세요. 그럴 것 같아서 그 스프를 넣을 때부터 향이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먼저 먹는 거예요. 아니, 투움바 나중에 먹는 거예요. 어우, 이제 입에서 약간 좀, 약간 그, 입에서 이제 살짝 매콤한 향이 올라오네요. 네, 매콤한 향이 올라오고. 자, 그러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마저 먹고, 마지막 평가 때 오도록 할게요. 좀 편하게 좀 먹을게요. 아, 다 먹었는데요. 일단은, 투움바는 약간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소스 향이 좀 강해서 약간 그 맛으로 먹는 것 같고, 그냥 원래 좀 파스타가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끼한 맛을 딱 그 잡아주는 그 느낌으로 먹는 것 같고, 감자 크림 파스타는 솔직히 말하면 감자 샐러드, 그 삶은 감자 으깨서 먹는 그 샐러드 느낌이었어요. 감자 샐러드 으깨서 먹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냥 그 감자 샐러드 딱 으깨가지고 그 뭐 샤워크림 딱 얹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감자 샐러드 으깰 때는 삶은 감자 으깬 다음에 마요네즈 넣잖아요. 마요네즈 넣었는데 여기서는 화이트 크림을 약간 바뀌어서 그런 거지, 만약에 여기에 마요네즈가 들어갔었으면 좀 더 고소했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파스타에다 마요네즈 넣어서 먹는 사람 있나요? 뭐 있으시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감자 샐러드 먹는 걸로 생각하고 먹어보니까 꽤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그냥 깨끗하게 감자 샐러드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솔직히 투움바 쪽은 뭔가 든든하다는 느낌이 딱 없는데, 감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탄수화물이잖아. 그래서 좀 든든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 뭐 어쨌든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 크림 파스타 할 때 그 감자 실제로 넣어가지고 실제 요리할 때 그거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리할 기회가 되보면 한번, 솔직히 감자 삶아서 들어간 크림 파스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시간이 사실 지금 촬영 시간이 새벽 2시에요 제가 야외 촬영하다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찍은 거라서. 자, 그러면 저는 아직 이거 두 번째 캔이 하나 조금 이제 막 따서 남았는데, 네, 저는 일단 이걸 마시면서 집에 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